이 작품 할 때는 과천 어린이대공원에 가서 원숭이를 스케치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꼬리는 생략하고 해버리고 원숭이가 이 뼈를 부런 뼈를 이렇게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골고다라는 작품인데 원숭이가 십자가에 골고다에 매달려서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었어요. 주물로 브론즈로 떴는데 재작년도 한 30년 된것 같아요. 지금이 23년이니까 1989년 정도. 뼈가 이렇게 바닥이고 그 뼈를 붙들고 간두 마리의 원숭이. 원숭이의 상태를 스케치하고 많이 원숭이를 좀 이때 공부를 좀 많이 했죠. 원숭이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.